17기 굿뉴스코 해외봉사단들이 경험하고 돌아온 그 어디서도 느껴볼 수 없었던 행복들이 가득 펼쳐지고 있는 2019 굿뉴스코 페스티벌. 관객들의 뜨거운 응원과 격려 속에 전국 투어 1주차 공연을 마무리하고 2주차에는 서울과 광주, 창원, 대구, 전주, 강릉의 관객들을 만났다. 2월 23일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 도착한 굿뉴스코 단원들. 이날은 공연 전부터 MBN, 경기일보, 내외일보, 뉴시스, 일간투데이, GNN TV까지 총 6곳의 언론사가 모여 프로그램의 일부를 시연하고 홍보하는 프레스콜을 진행했다. 또한 서울시 청소년들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해 공연장 입구부터 세계문화체험박람회 부스를 운영했다. 굿뉴스코 해외봉사를 소개하면서 단원들이 다녀온 여러 나라의 전통복을 입고 거리 퍼레이드를 펼쳐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주에서도 이번 공연을 위해 약 2주간에 걸쳐 대대적인 홍보를 했고 당일인 27일에는 세계문화엑스포와 거리 퍼레이드로 굿뉴스코 소식을 알렸다. 12,000여 명의 관객들이 모인 잠실 학생체육관. 가득 찬 공연장에는 빈자리를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굿뉴스 밴드와 라이처스 스타즈가 여는 신나는 오프닝 무대. 이어 전 세계의 문화와 저마다의 특색을 가득 느낄 수 있는 무대가 차례로 펼쳐졌다. 남태평양, 인도, 필리핀, 브라질, 미국, 아프리카, 중국까지 단원들이 마음을 다해 준비한 무대는 전문가 못지않은 수준으로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이날 공연을 준비한 단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찾아온 귀빈들. 이수성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성준 국회의원, 김영환 전 해병대 사령관, 페냐 랄라발라부 피지대사, 권영진 대구시장,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 그리고 시의원들의 단원들을 향한 축사가 이어졌다. 우리 대학생들이 대부분 그 좋은 부모 밑에서 또 뭐 조금 어렵지만은 그래도 난 환경에서 평소에 커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녹록지 않다. 특히 세계를 돌아보면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데가 더 많다. 그게 좌절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보리가 추운 겨울을 견딘 보리만이 제로 튼튼하게 자라나고 매화도 진짜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를 견딘 매화만이 코를 찌르는 매화 향기를 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도 어려울수록 또 공경에 처할수록 역경에 처할수록 그걸 견디고 나면 정말 뛰어난 대한민국의 리더가 될 수 있고 특히 여기에 세계 각국의 현장의 경험을 또 지혜를 곁들인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왜냐하면 말도 다르고 글도 다른 그 세계 학생들이 그 모여서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그런 그 사연들 또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사연이 있는 가운데서도 한번 또 다 모여서 그 이 댄싱을 통한 그런 화합된 모습을 봤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그런 기상을 다시 한번 피부로 느꼈어요. I would like to really thank these youth for giving their lives, sacrificing their lives and going out at different ages. I'm looking at the different ages that they have gone out and the different stories say so much of what experiences they go through. And I was emotional, I was happy, and then I can just say it's such a powerful demonstration of, you know, of what's out there, that the experiences they have. Thank you. And thank you to the team, to all who have come back. Congratulations. Thank you. 1년 동안 봉사하고 돌아와서 또 그렇게 자기가 변화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렇게 짧은 기간 동안 정말 감동적이고 완벽한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믿길 수 없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세계 68개국 나가서 그들 속에서 그들을 변화시키면서 스스로를 변화한 그 놀라운 힘이
오늘 같은 그러한 감동적인 공연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굿뉴스코 페스티벌의 공연 중 관객들의 마음을 가장 크게 울리는 공연은 단연 트루스토리와 뮤지컬이다. 그중 뮤지컬 Shine the Light는 자신이 마약 중독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지만 결국은 마약 중독자가 되고 만 미얀마 청년 로저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다행히 IRF를 만나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로저가 경험한 고통과 슬픔은 관객들에게 자기를 믿는 마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저희 집사람이 미얀마 사람이에요. 네, 더 이제 그거는 이제 로저는 저희 집사람 친구 막내 동생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뮤지컬, 그러니까 노래만 부르는 줄 알았는데 뮤지컬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아, 이게 너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오게 되고 정말 몰랐던 이제 사실을 또 알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또 알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이 친구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또 변화 입은 걸 보게 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단원들을 응원하고자 찾아온 가족과 친구들. 1년간 머나먼 파견국으로 떠나보낼 당시에는 걱정도 되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이렇게 무사히 해외 봉사를 마치고 돌아와 한층 더 성장한 모습으로 공연하는 아들과 딸의 모습은 너무나 대견했다. 그리고 함께 동고동락하고 마음을 나누며 공연을 이어가는 단원들에게도 감사할 따름이다. 딸이지만 정말 힘겹게 봉사해온 부분도 너무 오히려 좀 존경스러울 정도로 좀 부럽기도 하고요. 또 어려운 시간들 이겨내고 또 오늘 자랑스럽게 발표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네요. 모든 공연이 다 좋았지만 특별히 저희 아들이 아프리카 또 이렇게 다녀와서 아프리카 공연을 하는데 추장으로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그들이 1년 동안 해왔던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몸으로 또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광주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1년 동안 부모님이 또 저희를 해외로 보내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갔다 와서 이렇게 저희가 행복했다는 걸 표현해드리고 또 부모님들이 공연을 보면서 또 이 IRF 굿뉴스코에 또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각 대륙의 특색을 한눈에 보여주는 의상과 소품. 각기 다른 에너지가 담긴 세계문화 공연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그 가운데 오늘 아프리카 공연팀으로 무대에 오르는 아들의 모습을 보러 왔다는 한 관객. 하지만 막상 무대에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가득하다. 아들이 제가 이제 너무 이 페스티벌 너무 좋아가지고 부산 공연을 한번 봤거든요. 그때 우리 아들을 봤어요. 우리 아들 너무 잘하더라고. 근데 오늘 또 봐야 되는데 오늘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팀에 한 명이 몸이 안 좋아서 오늘 공연을 못 선 거예요. 너무 아쉽지만. 근데 다른 공연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너무 밀려오더라고요. 특히 그 뮤지컬 보면서 그 미얀마 형제님들 나와서 노래하는 거 볼 때 너무 감동적이었고 우리 아들도 이렇게 해외봉사 갔다 오면서 굉장히 많이 밝아지고 너무너무 제가 이렇게 우리 아들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 페스티벌 보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좋았어요. 매 공연마다 최고의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굿뉴스코 단원들. 이제 어느덧 마지막 공연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오늘도 무대에 오르기 위해 분장을 마치고 팀별로 기도회를 한 후 관객들이 기다리는 무대로 향한다. 저희가 이제 13개 도시를 다 돌면서 이제 저희가 공연을 했는데 저희 마음에는 이제 여러 많은 공연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경주 시민들은 이제 저희 공연을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마음도 이제 첫 공연처럼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저희가 이제 공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마음은 지금 진짜 저희가 한 마음이 돼서
자, 가그라를 쳐서 경주 시민들의 마음을 얻고 싶은 마음으로 댄스를 추고 싶습니다. 처음 인천 공연을 했었을 때는 아, 언제 이제 이렇게 13개 도시를 다 돌지 생각을 했었어요. 하고 아, 우리 아직 맞춰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힘드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시간이 쭉 흐르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공연이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막 저희 공연, 저희 중국팀이 마음도 안 맞고 이렇게 누군 울기도 하고 싸우기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 중국팀이 제일 좋고요. 어느 팀보다도 가장 박수도 많이 받는 팀이고 은혜도 많이 받는 중국팀이고 그리고 또 마지막이라서 또 아쉽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끝나니까 싫어요. 13개 도시를 다니며 그야말로 행복 가득, 기쁨 가득이었던 2019 굿뉴스코 페스티벌. 그 꿈 같은 시간이 마무리되고 또 다른 새 출발이 단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이 풀어놓았던 행복 보따리.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행복은 단원들의 삶과 마음 곳곳에 물들어 이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내년에 찾아올 18기들의 이야기를 기다릴 것이다.